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여러분, 블랙 매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한국말로 풀어보면은 흑주술? 그 정도겠죠? 사악한 기운들을 막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런 마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중동에서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도 그 흑주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신기하죠? 약간 샤머니즘적인 발상인데 얘네는 그걸 정말로 믿어요. 그리고 나쁜 영혼을 진이라고 불러요. 오래된 나무나 숲속, 시골 같은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빙의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블랙스톤이라고 있어요. 블랙 매직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색이 검은색이에요. 저는 이거 블랙 매직 스톤이 아니에요. H&M에 샀어요. 이거 한 묶음, 한 옹탱이 해가지고 12,000원이면 사거든요? 저는 별로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싼 거. 싸고 양이 많고 그냥 예쁜 거. 조악하진 않잖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이런 반지인데 이게 까만색이에요. 되게 비싸, 그것도. 그게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반지라고 믿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들 하나씩 이거 먹이고 있을 거야. 아름다워서 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흑주술. 이걸 믿어가지고 끼고 정말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법에 관해서는 글쎄,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러다 보니, 램프의 진이 이런 것도 전부 다 그쪽 중동에서 나온 거예요. 흑주술 이쪽에서. 흑주술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 그쪽 지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페르시안인이에요.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아랍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실례예요. 마치 한국인한테 너 중국인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같아 보여도 그들은 아니다.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조심을 하셔야겠다. 뭐하다고 여기까지 왔지? 블랙매직. 이 사람들이 모로코 여자들이 블랙매직을 정말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어트랙티브하니까. 그 중동 사람들이 그 모로코 여자만 뭐 앞에만 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헬렐레 해버리니까 아마 이 여자가 블랙매직을 써서 조종을 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발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마법사들이 정말 많이 산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헛것을 많이 보고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블랙매직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어떤 식으로 동물을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냐면, 항아리 같은데 그 동물들을, 살아있는 동물, 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거나 질식해서 죽이거나 죽여.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 영혼을 자기가 컨트롤을 한다고 해요. 그 마법사가. 그안 좋은 영혼으로 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저주도 내릴 수 있고, 질병도 주고, 영혼 같은 거를 파는 악마?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쁜 진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빙의가 됐을 때는 원래 사람들이 비스밀라 라힘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스밀라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그거. 원래 그 중동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비스밀라 라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비스밀라 이거를 입 밖에 내질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입 밖에 그 신의 뜻으로, 신의 이름으로 비스밀라 이거를 입 밖에 못 낸대요. 왜냐면 얘는 나쁜 영혼이라서 감히 신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걸 테마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기 모스크에 가가지고 아주 염력이 높고 막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테마를 이렇게 의식을 진행해 준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얘기를 할수 있고,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 굉장히 많은데, 뭐 샤머니즘 이쪽이라서 저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당집이 굉장히 많다. 아직도 뭐 군데군데, 동네 구석구석 무당집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우리 민족이 제사 지내던 천족의 민족이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하늘이랑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서 영감도 잘 받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도 많고, 뭐 종교적인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으셨나요?